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이 험악한 세상, 사건 사고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체가 권능이죠. 능력이죠. 여기에서 큰 권능이라는 표현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큰 권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출애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가 나면은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민족이 말살 정책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그 믿는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시킬 것을 계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출중한 인물을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과 그 전투라고 할까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40대에 동족을 한번 시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굽 군인들에게 동족이 맞으니까 모세가 한번 애굽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야, 어제는 애굽 군인 쳐 죽이더만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게 모세의 본심과 신분이 탄로나니까 동족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을 양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목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죠. 이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 시내산에 거기에 양치고 이러면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광야 생활만 80년이에요. 80년. 그 40년의 훈련이 없었고 인생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욕심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된 적이 있으세요? 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40년의 경험에 의해서 다시 40년 생활을 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사 얼마나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7번 이사를 해봤노라고. 나만큼 많이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미국 와서만요. 참, 이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떨 때는 며칠 머물다 또 옮기고, 길게는 한 3년 머물다도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군데 가만히 40년 정착해도 되는데,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우리 인생 여정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노정이 이러하니라. 일레마스에 이런 직역하면은 이것들이 출발 지점이다. 그러니까 항상 출발 지점에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정이라고 번역한 마스에는 떠남, 출발, 여행이라는 뜻을 지닌 마사의 복수입니다. 처막을 걷다, 떠나다, 여행을 하다라는 의미의 나사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 미국의 나사, 우주 그거 말고요. 정말 우리는 참 여행자잖아요. 여행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세가 보면서, 모세가 유명한 시를 한 편 남겼잖아요. 시편 90편. 다는 소개 못하고 제가 두 절만 소개할게요. 우리들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모세에게만 국한되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되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철저한 그 광야 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이 한 구절에 다 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일시간, 한 끼 밥 먹는 순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사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행인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인 같이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41번을 이사를 했으니까. 민수기 2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서 정착하고 파종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파종할 게 없다라고 따지면 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이성대로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인데 이럽니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참 너무 애착하고 여기가 단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그 여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질에 치심치 말고 너무 욕심돼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그대로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우리가 안개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한 끼 밥 먹는 시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초로 인생이라고. 풀잎에 이슬 같다는 거예요. 태양이 딱 뜨면 이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도 싹 사라져버리고요. 인생의 빠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손살같이 지나갔다. 화살을 한번 당겼던 놓으면 우리는 활을 안 쏴봐서 모르지만은 그 속담이 나올 때는 활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화살이. 아마 이 속담이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요즘 신무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미사일 같은 거는요, 중국에서 개발한 게 마하 10이래요. 마하 10 속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실전 배치하니까 미국에서는 마하 17, 17의 속도로 빠른 것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려고 한다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인생이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인생이 손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셨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은 생각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일본 분들은 참 좋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 지구의 근본이라잖아요. 우주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잖아요. 태양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태양 딱 하나만 있잖아요. 틀림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미국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한문에. 일본 사람들은 살미자를 씁니다. 왜? 살은 태양이 없으면 그냥 안 되니까. 미국도 태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 할 때 화로로자를 써요. 화로로자를 쓰는데 일본 사람은 이슬로자를 쓰는 거예요. 초로 인생이 이슬이는 태양이 떠오르면 싹 사라지잖아요. 정말 한때는 태동아 전쟁 때는 일본이 그런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초로 인생 같고 안개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광야 노정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것이 큰 권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참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이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이 한 생에 승리하며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인간들의 내 힘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라는 힘을 빌리면은 십몇 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려면은 힘들어요. 인생이 한 발 한 발 뛸 때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려봤잖아요, 한번.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욕심 부리면서 한번 살아봤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래 늦게 깨닫습니다. 늦게. 그래서 철들자 노망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늦게 듭니다. 우리 신앙의 철은 어떤 철이든지 빨리 드는 건 참 좋아요. 우리가 신앙의 철이 빨리 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야, 내 인생이 헛살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신앙의 철이 들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네. 이 고라자손의 고라 후손의 시잖아요. 고라가 광야에서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항거하잖아요. 아론에게 항거하잖아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그런데 이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나는 문지기도 있어도 좋으니까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의 노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할 방법,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